한 2주 됐나요? 우리가 올린 지? 지난 3월 1일 날 올린 영상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294회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홈페이지 스스로닷컴에 얼마 전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제목이 이 정도 사고인데 대인 접수를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왜 명예훼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차가 질문자의 차입니다. 블록차가요. 이 차를 빼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이 사고. 이 사고 살짝 움직였죠? 예, 살짝. 다칠까요? 아유, 저건.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제가 판단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다만 3살짜리 어린애가 걷다가 어른하고 부딪혔는데 어른이 다쳤다. 어른이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다친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간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데이는 정도죠? 그렇죠. 예, 데이는 정도죠? 일주일에 입원했다는 거. 이 사고로 과연 입원할 수 있을까? 못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 보험 사기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댓글이 한 3,000개 가까이 있어요. 3,000개는 안 되고 한 2,500 몇십 개까지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조회 숫자가 50만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겠어요? 그걸 이대로 끝나는 거냐? 그거를 제일 궁금해 하죠. 아, 이 사건 70만 원 주고 합의했어요. 그리고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 70만 원 주고 합의금 주고 고소 취소됐어요. 근데 합의금을 보내줬는데 고소 취소를 며칠 동안 안 해줘갖고 좀 마음고생 좀 했다는 그렇게 저한테 글이 올라왔는데요. 결국은 얼마인가요? 70, 150. 치료비 70 몇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받았죠? 네, 합의금. 150만 원, 그리고 형사 합의금 70만 원, 220만 원. 근데 합의한 건 잘했어요. 왜냐? 합의 안 하면 보통 저럴 때 벌금 얼마? 50 이상 나오는. 그 초범이고 사실에 기인했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 얘기? 인터넷이요. 그게 경험자들이 쓴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왜냐면 3천만 원 이하니까. 네. 5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예요. 그 벌금 저럴 때 한 50에서 100이에요. 그러니 그 70만 원 좀 합의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끝나요. 합의하면 그걸 끝납니다. 반에서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안 하면 전과 남죠? 그리고 벌금 70만 원 좀 합의하는 거지. 나 벌금 50만 원에 20만 원 남았어. 이게 좋은가요? 전과 남잖아요. 꽤 잘하신 거예요. 합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2차 운전자가 보험 사기로 고소하면 고소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적절한 거야? 안 적절한 거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은 명예훼손에서 합의하면서 서로 이걸 끝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고소 취소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저거 보험사기 같으니까 보험사기로 처벌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반칙이죠, 반칙. 그래서 이 사고는 2차 운전자가 보험사기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대로 끝나야 되나요? 보험사가 이상하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보험사는 오히려 자기네가 가서 빨리 합의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보험사도 한번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또 보험사기 또 얘기 잘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어떻게 완전히 끝나나요? 근데 느낌은, 자, 보험 사기라는 것은 안 다쳤는데도 병원에 가서
다쳤다고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 하루에 6만 원 정도 나와요. 6만 원 좀 더 나옵니다, 요새. 그 돈 받았죠. 아니, 결국 150만 원 받은 거예요, 150만 원. 그게 입원에 대한 일못한 손해, 그리고 앞으로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받은 거예요. 다치지 않았으면 그게 없어요. 다치지 않았으면 오로지 차 수리비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치료도 안 받고 병원에만, 아는 병원에서 만약에 누워있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는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갖다 호텔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리고 병원에서 그걸 알았다 그러면, 알고서 그랬다 그러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짜고 그랬다 그러면, 그럼 병원에서는 치료도 안 해줘. 치료비 70만원. 그 병원이 사기친 거예요, 사기. 보험사는 사기 당한 거고. 그런데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좀 이상하면은 확인할 수 있죠. 풍문으로 들었어. 병원 가서 확인? 아니, 풍문으로 들었어. 이상하다는 걸. 그럼 확인 누가 해야 돼? 그럼 확인 누가 해야 돼? 경찰이 해야죠. 경찰이, 그렇죠.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이런 게 있었대. 근데 이상해. 그러면은 경찰에서 고소 안 받고 직접 조사해서 수사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인지수사. 이야, 많이 한다. 인지하기 전에 쭉 알아보는 거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거 없네. 내사. 내사. 내사를 쭉 해서 혐의가 있다 싶으면 입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가 돼갖고, 그런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도 혹시 여기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사기사건 지능수사팀에서 한다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내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50만 명이 봤으니까, 50만 명 중에서 경찰관도 있을 거고요. 경찰관 가족도 있을 거고요. 아빠, 아빠, 이런 게 있대. 그런 거 아빠가 하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런 거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사를 해서, 내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불러서 조사?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미 방송 여기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차피 혐의 입증 어려워. 병원에서 좀 제대로 안 되면 다 정리해 놓겠죠. 네, 정리해 놓고. 그런데 병원에서 허위로 기록 정리하면은 더 크게 처벌받아요. 예. 처음에 병원에 와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진단을 내렸는지, 그것은 엑스레이를 그냥 아프다 해서 그냥 누워놓고는 안 되죠. 엑스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죠. 말로만 아프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새 병원에서 입원하고 싶다도 입원 안 시켜줘요. 입원 안 시켜주지. 모르겠는데요? 입원 잘 안 시켜줘. 입원 시키면은 나중에, 아, 이거요. 신평원에서 와서 시비 걸어요. 이 정도 갖고 입원 안 됩니다. 그래서 입원 잘 안 시켜줘. 옛날에 무조건 누구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입원하면은 거기서 나갈 때, 잠깐 외출할 때 다 쓰고 나가야 되고, 그거 안 하면 그것도 병원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입원 잘 안 시키려고 그래. 왜냐면 교통사고 환자 발은 괜찮아. 걸어 다니잖아. 예. 그리고 어디 잠깐 저 커피숍 갔는데 그거 두 번 걸려봐. 그러면 그 병원이 나중에 과태료 물고 막 처벌받아. 그래서 입원 잘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아파서 입원을 했겠어요. 그럼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느냐? 그거 다 진료차트 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지금 한 달 지났나? 지났겠네. 병원 CCTV 보자. 병원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병실에 뭐하고 있었는지 보자. 아, 저 병실은 CCTV는 설치 안 한다. 병실은 안 한다. 병실이 복도. 복도에 왜 그렇지. 그거 조사하면요, 밝히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다쳤네 치료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의지만 갖고 수사하면 다 밝혀요. 근데 실제로 다쳤다, 실제로 아팠다, 그럼 아니에요. 내사하다가 실제로 아팠네, 몸이 좀 허약한 사람이라서 작은 충격에도 다쳤네, 그리 되면 그냥 내사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이대로 끝날지, 왜냐면 합의했잖아요. 70만원 주고. 그대로 끝날지, 아니면은, 저거 갖고 다쳐. 이상한데. 다만, 접신물에도 코를 박고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다쳤다고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이 사건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거, 그 사건 알려드리려고 한참 길어졌는데요. 궁극적으로 요쪽 차 운전자하고 요쪽 차 운전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거 합의금 70만 원 주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글 올리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모자이크. 차 번호랑 사람 얼굴 모자이크. 잊지 마십시오.